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3년 전쯤에 제가 머징 아누비스라는 엄청난 성능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머징은 스위스 회사인데 2022년도에 아쉽게도 제나이저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나이저 산하에 있는 노이만과 함께 합작을 하여 노이만 오디오 생태계를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출시합니다. 바로 그 제품이 이 노이만 MT48이죠. 본 영상에서는 이 MT48을 리뷰한다기보다는 전에 리뷰했던 머징 아누비스와 비교했을 때 과연 개선이 되어서 나온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데모폼은 수입처 진호프로로부터 대여를 받았고 충분히 데모 기간을 줬기에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즐겁게 잘 썼습니다. 우선 머징 아누비스와 비슷한 외관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노이만 MT48이냐? 바로 머징 테크놀로지 4입력 8출력이라서 MT48이죠. 물론 디지털 연결까지 하면은 확장이 더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로 있는 입출력이 4개, 8개입니다. 작명 한 걸 봐서는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아누비스 마크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기능적으로는 머징 아누비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반가워했던 기능은 바로 USB 오디오입니다. 저는 아누비스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오디오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테도 그렇고 AS67이든 뭐가 되었든 랜으로 연결하는 오디오 연결은 정말 싫어합니다. 막 IP 잡고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거 공유기 오류 나거나 아니면은 설정 하나 뒤틀리면은 진짜 짜증나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정말 오디오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최첨단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설정 한번 잘 안 잡히기 시작하면은 사람 미쳐버립니다. 환장합니다. 더군다나 홈 오디오에서 네트워크 오디오를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ADAT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노이만에서 그런 홈 오디오 유저들이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이 USB 오디오를 탑재해 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단테나 AS67 필요 없죠. 사랑합니다 노이만. 입출력에 DSP를 통한 이펙터 적용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의 머징 아누비스에 있었던 소나웍스 지원이 사라졌습니다. 아폴로 X 시리즈처럼 소나웍스 필터 값을 마스터단에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노이만은 소나웍스랑 콜라보 관계가 아닌가 봐요. 아직 뭐 계약이나 이런 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마스터아웃에 소나웍스 필터 값을 적용은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설계해본 기술이니까 차후에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른 협력하세요. 어쨌든 AS67, ADAT, USB 오디오까지 다양한 프로토콜을 브릿지화까지 시켜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하지만 이 기기도 단점이 있으니 먼저 부팅 시간입니다. 아누비스도 이렇게 길었나 싶긴 한데 이건 뭐 예전에 아포지 심포니 데스크탑보다 더 긴 오프닝을 보여줍니다. NT48의 오프닝 시간은 대략 1분 25초나 걸려요. 이건 은근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피부로 느껴보세요.
제 말이 맞죠? 환장합니다. 웬만한 애니메이션 오프닝 길이랑 비슷해요. 그래도 애니메이션 오프닝은 웬만하면 노래는 다 좋잖아요. 그럴 거면 여기도 PCM으로라도 해서 뭐 오프닝 곡이라도 하나 넣어주든가 그러면 됐을 텐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쿨링 팬입니다. 쿨링 팬 소리가 상당히 커요. 아누비스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MT48은 RME 기기들과 동일하게 발열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쿨링 팬 강도 설정을 하이로 해주면 그나마 발열이 덜 됩니다. 그런데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웬만한 컴퓨터 쿨링 팬 소리는 얼씬도 못합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볼 수 있게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듯이 이 기기들도 단점이 없는 기기가 없죠. MT48도 방금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있지만 대신 강점이 훨씬 많은 인터페이스입니다. 먼저 사운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아누비스보다 사운드가 더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누비스 리뷰를 위해서 안텔록 아마리랑 소리를 비교하면서 들어봤었는데 그때는 생각보다 차이가 꽤 났었어요. 스테레오 이미지도 그렇고 해상도도 그렇고요. 그런데 MT48은 안테로 아마이랑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봤지만 해상도나 스테레오 이미지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유일하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거는 위아래 폭이었습니다. 약간 아마리 사운드를 살짝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눌러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컴프레스로 눌렀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미지가 좁다는 거죠. 컴프레스로 눌린 느낌이면 그건 완전 망작이죠. 아마리에 비해서 위아래 이미지가 조금 좁습니다. 그런데 해상도나 뭐 리버브 테일 같은 그런 모든 디테일들은 다 잘 들립니다. 사운드 밸런스도 거의 동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사운드는 아누비스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헤드폰 사운드는 안텔롭 아마리 헤드폰 앰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텔롭 아마리 헤드폰 앰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출력 사운드가 좋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나는데 헤드폰 앰프까지 따라가는 건 무리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 프리앰프 사운드는 유니버셜 오디오 아폴로 X6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운드 퀄리티 자체는 동급이라고 생각해요. 아폴로 유니즘 프리도 상당히 좋은 프리인데 그 프리앰프랑 비슷한 수준이라면 이 MT48 프리앰프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다만 게인만큼은 78dB라는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와, 78dB면은 AD 다이나믹 레인지도 136dB나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제 생각에는 최상위 하이엔드급 컨버터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래에서는 MT48이 최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 저희 회사 사장님이 보시면 전 죽습니다. 솔직히 베이비 페이스나 아포지 듀엣처럼 외부 전력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과도 연결이 가능했다면은 굉장히 사고 싶었을 것 같은데 노이만이 저를 도왔네요. 아, 노이만 좋았다. 어쨌든 저는 MT48이 확실히 머징 아누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나웍스 미지원 되는 거 빼고는 확실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럼 300만원 가격대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고민하신다면 버킷리스트에 넣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다시 이 멋진 친구를 수입처 진호프로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